팀 우익수 김홍건, 좌익수 구자욱, 3번 중교수 이성규, 4번 포수 강민호, 5번 삼루수 최영진, 6번 1루수 백승민, 7번 지명타자 김동환, 8번 유격수 김성표, 9번 1루수 김호재, 선발 투수는 백현아 선수입니다. 좌익수부터 김동엽, 박찬호, 송준석, 3루부터 양호연, 김지현, 김상수, 이원석, 배터리는 아이블리아 김흥민, 지명타자 이현동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이밍으로 일단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지난번 24일 연습 경기는 초구 정팀의 1번 타자 김홍건이었고요. 유격수 저발입니다. 24일 있었던 연습 경기에서는 1회 초 공수배를 끝나고 모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카운트 2볼 구자욱의 3구는 중요사표 떨어진 안타. 구자욱이 계속해서 안타를 치고 있습니다. 4구 구자욱 뛰고요. 타고 좌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 구자욱은 2루에서 3루까지 3루 세입. 이성규가 좌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 기록하면서 1사주자 1-3루. 여러분 좀 당황하셨을 텐데 일단 2타구 유격수 잡고 1루에 일단 아웃됩니다. 자, 2루자를 태그시키려고 했지만은 하지 못했고 일단 1루에 송구하면서 강민호를 잡아냈고요. 그 사이 3루자 구자욱이 득점하면서 정팀이 1대0 앞서 나갑니다. 4구 잘맞아 타구 중견수 방향 중견수 잡아냅니다. 1회 초 청팀의 공격 1득점에 성공했고요.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자 우익수 송준석, 2번 좌익수 김동엽, 3번 포수 김흥민, 4번 1루수 이원서, 5번 2루수 김상수, 6번 중견수 박찬도, 7번 3루수 양우현, 8번 유격수 김재현, 9번 지명타자 이현동이고요. 방금 전 투구를 끝낸 선발투수 라이블리가 백팀의 선발투수입니다. 좌익수부터 구자욱, 이성규, 김원곤, 최영진, 김성표, 김호재, 백승민, 그리고 오늘 선발투수는 규현원과 포수는 강민호, 그리고 지명타자는 김도환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근데 경기에는 일단 지장 없을 정도의 피고요. 장기에 좀 지장이 있을 정도의 피입니다. 3구는 높이 뜬 공, 좌익수를 쏟잖아 구자욱이 손들었고요. 잡아냅니다. 원아웃. 빅리그는 2017년 필라델피아 소속으로 데뷔를 했었거든요. 3루수 최영진이 잡아냅니다. 김동현 날카로운 타구를 최영진이 걷어냅니다. 라이블리가 필라델피아에서 빅리그에 데뷔했었고요. 유캐논도 메이저리그 경력은 필라델피아에서 자, 이거 3루수 쪽으로 가는 직선타가 또 터지면서 1회 말 백팀의 공격이 끝이 났습니다. 초구 완투. 자, 라이블리가 잡고 1루에 2루 성구 아웃. 1루에 다시 아웃돼요. 경사카 초구 다시 번트. 라이블리가 가볍게 잡고 다시 1루 토스 아웃. 2회 초 청팀의 공격 이렇게 모두 끝이 났습니다. 라이블리가 아웃 카운트 3개를 모두 본인이 직접 손으로 끝을 냈고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빗줄기는 굉장히 강한 상태고요. 5구 3루수 최영진 다시 한 번 더 캐치 1루 아웃돼요. 원아웃. 자, 최영진이 연속해서 지금 직선타 그리고 까다로운 타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식사를 할 때 라이온즈 TV가 동행해서 촬영해도 좋다라는 아주 반가운 약속까지 해줬습니다. 네, 서치로 삼진 나가면서 투아웃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원버튼 타입 4구 어스윙 삼진. 뷰캐논 2회 말 수비 깔끔하게 3자 범퇴. 1회 2회 모두 3자 범퇴로 처리를 했습니다. 잘 맞아 타고 중견수 앞에 따르. 자, 2루 주자는 충분히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타구고 펜스가 쪽으로 갔어요. 1루 주자 김홍곤까지 홈으로. 구자욱은 2루까지. 정팀이 3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끝판대장 5대장 오승환 선수가 등판했습니다. 오승환 타고 21번 리퍼 타구로 판단을 했는데 가기 전에 오승환과 돌아온 오승환은 그냥 크게 적으로 높게 땄고요. 양우현 선수 있고 최영진이 잡아냅니다. 원아웃. 자, 오늘의 경기는 제가 지금 그 자, 2구는 중교차표 떨어진 안타 김재현이 안타 치고 나갑니다. 1사자 1루 이현동이 타석에 들어섰고요. 전 타구 좌익수 구자욱이 잡아냅니다. 투아웃. 자, 오승환이 빠르게 지금 타자를 상대하면서 투아웃을 잡아냈습니다.
빠릅니다. 새벽 친구들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안타를 맞긴 했지만 끝없이 끝이 났습니다. 3회만의 대표팀의 4회 초 청팀의 공격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